애들이 우리가 또 상담 교사도 아예 이런 속마음 표현을 되게 힘들어. 애들도 말하기 싫어합니다. 아이, 구차한 삶에 대해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행동할 때, 얘는 또 뭐가 이렇게 힘들까?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. 그래서 조강희 부장님하고 제가 잘하는 게 그러니까 밥 먹자는 거 아니야. 이런 애들 얼마, 애들이 정말 자기 고민에서 헤어나질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때 그냥 누군가 주변에 어른 한 사람이 있어서 밥력을 주고 놀아주고 그런 생활지도 부장할 때는 동아리도 날라리 동아리야. 날라리도 추천받아가지고 쟤네들 데리고 이거 실은 이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때 목적이 있어요. 근데 그 목적을 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밥 먹자. 근데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자꾸 본전을 빨리 뽑으려고 해요.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시켜. 그러니까 애가 쟤, 다시는 먹나 봐. 다시는 안 먹나 봐. 그냥 먹어라. 아무 말도 하지 마. 그럼 나중에 지가 또, 지가 스스로 말을 거의 제가 상담을 할때 보면 애들이 나중에 다 얘기해요. 힘든 사정.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밥을 사준 아이가 총 4번 사줬어요. 10번 매겨 안 넘어가는 애 없다. 4번만에 다 넘어가. 그럼